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보내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기로 했으며 만일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상품을 팔려고 가져와도 우리는 안식일과 그 밖에 거룩한 날에는 그것을 사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진해서 해마다 은약 4그램의 성전세를 내어 항상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매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명절에 쓸 거룩한 물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그 밖의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가 수확한 첫 농작물과 모든 과일나무에서 딴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맏아들을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의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그 밖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고 우리 농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1조를 거둘 때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입회하도록 했으며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성전 창고에 두도록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최근에 제가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할 때 서류가 정말 많잖아요. 사인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짝 자세히 봤어요. 살짝 아주 자세히는 보긴 너무 힘들고요. 살짝 자세히 봤는데 그 안에요. 잘 보니까 나를 보호해 줄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용들 그리고 회사와 통신사와 나간의 나와의 사이에 그 개인 정보 그런 거에 대한 내가 허락할 건 허락하고 지킬 건 지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허락해주는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읽지 않고 주로 우리 그냥 사인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저와 통신사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로 진행할 거다. 이 전화기를 쓰는 데 있어서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은 안 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겠다고 결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미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한 약속들이죠. 이미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또 지켰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약속된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 써먹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리가 나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죠.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섰다는 것이 이들에게 더 의미 있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살 곳이 생겼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뭐 약속한 적 없으셨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가심을 내 안에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 살고 누구와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곧게 서는 것. 더 분명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하실 일들도 있을 거고 뭐 일정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올곧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제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능력 주심에 힘입어 오늘,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서기 원합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그럴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